낮은 감가율의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잔존가치 가장 상위를 차지한 산타페 모델인데요. 산타페. 예. 이 산타페가 원래 신차 가격이 2,958만 원이 정확한 가격이고요. 네. 여기에서 옵션으로 와이드 파노라마 선으로 120만 원. 아, 산타페 와이드. 예. 익스테리어 패키지라고 해서요. 19인치 휠 외관에. 예, 앞에 그 HID 전조등 한 7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런 부분들이 중고차로 팔 때 플러스가 되나요? 이 휠이랑 이 선루프는 빨리 나갈 있구나. 수 있는 영향의 요소는 됩니다. 자동차 색깔도 영향이 있어요. 화이트하고요. 예. 펄 들어간 진주색. 아, 예, 예. 진주펄. 아니 그러면 있으니까. 파노라마 썸루프 있는 차 없는 차 다 똑같은데 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네. 150만 원 이상 나는 경우가 아니 그러면 옵션 가격 옵션 가격보다 더 많이 차이 난다고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네. 진주색 진주색에 썸루프에 불패 절대 제공 안 돼요. 진썸 불패 아 예. 진주색에 썸루프에 썸루프가 있으면 불패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 보면요 한국 자동차는 네. 검정색, 은색, 흰색밖에 없는 것 같다.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검정, 은색, 흰색만 선호할까요? 저희 나라 뭐 옛날부터 백이민족 옛날부터 백이민족 백이민족 뭐 좀 깨끗해 보이죠 그런가요? 서부터 인제 서부터 아니 근데 되게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타시고요. 근데 만약에 산타페 DM에 여기에서 검은색이 들어갔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검은색. 별반 차이가 없고요. 은색이면 아무래도 조금 은색을 줬다고 하잖아요? 예 가죽 시트는요 거의 기본이니까 그 외에 또 좀 옵션 중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내비게이션? 뭐 예. 아, 후방 카메라 있는 것도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아. 보통 내비게이션 추가하시면 거기에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옵션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자동 시찰 기능 같은 걸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가격 대비에 좀 못 받는 게 DIS 500만 원 넘는 옵션인데 네. 네. 근데 중고차 가격에서는 그 정도로는 받지를 못해요.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잔존 가치가 형편없는 월스트 차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1위, 어떤 차들이 값이 뚝뚝 떨어지는 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잘 팔리는 중고차의 조건. 혹시 차를 살 계획이시라면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